아 이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나처럼 구독자 이벤트 많이 하는 사람 어딨냐 진짜로. 이바라가라 이바라가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오늘은 제가 플립카드 세 통을 준비했다. 빠밤 그리움 신장 플립카드, 빠밤 헬로키티 플립카드, 빠밤 포켓몬스터 플립카드,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봤다. 근데 내가 오늘 이거 다 깔 것이냐? 아니다. 이게 30개, 24개, 24개거든요? 78개를 여러 언니가 여기서 다 까버리면은 나도 힘들고 우리 편집자님도 힘들어. 안 그래? 여기서 딱 10개씩만 뽑고 빠질 거야. 나머지는 뭐 하냐고? 어디다 쓰냐고? 구독자 이벤트 못 참지! 여러분들한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장 까보실까요? 자, 일단 10개씩 일단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원하는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라나? 자, 뽑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10. 짱구 안녕. 키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포켓몬스터.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마지막은 열. 자, 예런이가 아주 신중하게 뽑은 이 플립퍼즈들 한 개씩 뜯어볼까요? 먼저 포켓몬 플립퍼즈. 정말 힘들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우리 집에 편의점 가니까 이거 팔더라? 아, 무슨 일이냐? 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뜯어볼게요. 첫 번째는 야! 와! 대박! 처음부터 뮤다! 환상의 포켓몬 나와버렸다. 대박 대박,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로. 얍. 어? 아주 그냥 냅다 누워버리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맞냐? 두 번째는 헬로키티 가보실게요. 어떤 이쁜이 헬로키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와우 와우, 나 여러분 완전 금손인가봐. 골드 헬로키티 뽑았어. 이게 뭐 산 일이지? 이게 뭐 산 일이지? 뽑기 운 대박인데? 이바라가라 이바라가라 이기. 짱구 가보실게요. 찰스라는 짱구도 못 말려서 두 번째로 똑똑한 캐릭터인 찰스씨가 나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힘든 거 알지 얘들아? 반가워요. 다음 포켓몬 플립퍼즈가 생각보다 별로여서 조금 놀랬어 나.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 오, 누군지 몰라. 비크틴이랑 리피아. 생전 처음 보시는 포켓몬이시거든요. 당신들은 쓸 줄 아십니까? No. 서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다음 아기띠. 야! 서커스 헬로키티입니다. 어! 나랑 놀 때 내게 와줄래. 너희는 이 노래 모르지? 모르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이 노래가 뭔지. 그럼 엄마는 한 번에 알 거야. 다음 짱구스. 흰둥이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전 흰둥이 좋아하거든요. 흰둥아 나와줘. 어? 후니가 나왔다. 후니가 나와버렸다. 우리나라에서만 후니를 제일 극혐하는 거 아시나요? 어, 나도 조금 싫어. 가라 후나 가라. 너를 받아줄 순 없어, 내가. 포켓몬! 나와라! 오호! 푸린이랑 리피아 중복. 얘 중복이야, 중복. 다음, 키티브이. 냥! 빨간 모자, 헬로키티! 어, 귀여워! 이게 바로 플리퍼즈라고 할 수 있거든요. 포켓몬은, 글러먹었어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짱구! 힌두가 나와! 신영식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내 발냄새 내 발냄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지. 내 필살기라고. 예예. 자, 포켓몬스터 다시 가보실까요? 야, 고라파덕 비크티니. 얘 또 중복. 고라파덕 역시나 냅다 누워버려. 도대체 이렇게 안 쓰는데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나와주세요 키티씨. 키티씨 키티씨 파인애플 헬로키티.
여러분 파인애플이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피자에 파인애플이 올라간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댓글로 지금 남겨봐. 나 예런이는 개인적으로 하와이안 피자 너무나 좋아. 너무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그냥 모든 음식에 파인애플 넣고 싶어. 너무 맛있잖아. 영원해야 한다. 맛있죠? 우리 봄미선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미선 씨. 반갑습니다. 우리 봄미선 씨의 나이는 29입니다. 제가 지금 27이거든요. 봄미선 아줌마는 왜 아줌마가 아니었어? 미선 언니라고 불러. 알겠지, 얘들아? 두 개 한 번에 뜯기! 야! 이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네? 이거 조금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장님. 네? 비크티니 에브이 고라파더.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진짜로?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기티도 두 개씩 까버리기!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안 까져? 디자이너 헬로키티와 파인애플 헬로키티. 너 또 중국이라고? 고작 10개 까는데 중국이 지금 어? 이번에는 부디 흰둥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흰둥아! 와! 우리 흰둥스와 철수가 나왔는데요. 우리 철수 중고. 자, 이제 종류별대로 4개씩 남았는데요. 이 4개 한 번에 까보자고. 포켓몬! 둘! 셋! 넷! 나와라 포켓몬! 피카츄는 안 나오냐? 아니야. 우리 에브이스랑 주피썬더분 이제 두 분 나오셨거든요. 다음 예! 푸린 중고과 파이리. 못 갈라진다. 뮤랑 이브이. 나 뮤 진짜 잘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뮤가 나오셨지만 얘 못 써요. 근데 이렇게 가져오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포켓몬 마지막은? 응, 중보. 얘 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비크티니. 얘 뭐 하는 앤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가자고! DJ 헬로키티 두 분께서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해주셨는데요. 소리 질러! 예예예! 짜잔! 딸기 헬로키티 양식상계 나오셨는데요. 고장 10개 내가 고른 건데 중복 굉장히 많다? 멋어 내리고! 마지막 짱구다. 짱구에게는 제발 중복이 안 뜨기를. 원, 투, 쓰리! 액션 가면 짜잔! 음악에 심취해 있는 짱구띠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유리! 이거 플리퍼즈로 유리 토끼 인형도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귀엽겠지, 귀엽겠지? 마지막은 부리부리 대마왕! 콧구멍에 손가락에 뿅 넣고 싶은데 오늘 뽑은 짱구 플리퍼즈! 이거 중복 없습니다. 나 중복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 철수랑 철수 옷이 달라. 중복이 아니었어요! 쩡방지치 왈랑뚱땅 띵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자, 우리 헬로키티 분들도 이렇게 제 파티에 참석해 주셨어요. 다들 인사를 하면서 키티를 불러봐. 키티를 부르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헬로 헬로 헬로키티 LGLRO. 포켓몬스터. 네, 이렇게 다들 누워 있으세요? 일어서서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플리퍼즈를 총 10개씩 뽑아봤는데요. 중복들이 많아가지고 예런이 약간 슬펐다라고 할 수 있겠어? 뭐 그래도 여러분들께 나눔해드리겠다. 정말 갖고 싶다고? 그러면 이 영상 속 문제를 맞춰야지 당첨이 될 수 있을걸? 오늘 예런이가 뽑은 플리퍼즈, 헬로키티, 포켓몬, 짱구가 있는데요. 각각 플리퍼즈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캐릭터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답을 알아야지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걸?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재영 등재님께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